안녕. 나 스트레스 받아. 안녕하세요. 할롱. 스트레스 받는다.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하나도 안 심심해.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짜증나. 저일좀 할게요. 나는 바쁘니까, 지금. 바쁜데, 너무 짜증나가지고, 켰어. 으흠. 저 지금 믹스테이프, 뭐 작업 마무리하는데 뭐 보내줘야 돼가지고, 그거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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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드네요.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. 아 진짜 너무 힘들다. 믹스테이프는 조만간. 조만간 나옵니다. 그냥 이렇게 켜놓기만 하면 재미없나? 뭘 해야 되나? 근데 나는 해야 될게 있어. 그냥 이렇게 켜놓고 나는 내일을 할 거야. 알았지? 이렇게 스포하는 거지. 별로 들리지도 않지만. 댓글.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한 음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필요하다고. 응?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합쳐져가지고 어? 음악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아시겠어요? 짜증나. 나막 짜증 부려도 되죠? 오늘만? 오늘만 조금 투정 부릴게, 얘들아. 제발 한 번만 봐줘.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래. 알았어. 근데 내가 지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다. 나 밥도 못 먹었어. 블랙조 왜 들어왔어? 짐벌 하고 있습니다. 본격 소리 치는 방송. 밥못 먹었어요. 안수민 지인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. CJ 이렇게 주변 사람들 들어와. 전 어쨌든 일하려고 킨 거예요. 소통하려고도 맞지만 나는 그냥 내일 거야. 제가 지금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투정 좀 부리고 싶어서 켠 방송입니다. 아시겠죠? 홍콩 팬 안녕. 소통?
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. 믹스테이프를 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.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.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들리시나요?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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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너무 많은 분들이 또, 아, 또. 아니야. 힘들어, 나. 진짜 아무 말이나 너무 막 던진다. 밥 먹었다고! 배고프다고. 근데 이거 하고 가야 된다고. 일할 거라고, 일할 거라고. 말리지 말라고! 아니야, 시켜서는 안 먹고. 나또 이거 하고 또 누구 만나 봐야 돼. 이거 믹스테이프. 믹스테이프도 이제 커버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, 또 그분을 만나서 또 미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할게. 이번 진짜 믹스테이프 나오면 나 진짜 좀 서러워서 눈물 날것 같아. 진짜 벌써 솔직히 나왔습니다 하면 나 울어. 진짜. 아, 짜증나. 너무 힘들어.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남 탓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팬들한테 들려주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? 진짜. 안다. 이런 말 하면 안 돼. 많이 도와주시죠. 제가 제 앨범이니까 제가 프로듀싱을 하는 거니까 제가 관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네요. 힘드네요, 참. 이 앨범 하나 내기가 참 힘듭니다. 겨우 믹스테이프인데도 참 쉬운 일이 없어요, 세상에. 뚠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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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미리 듣기 한번 해볼까? 해볼까 말까. 하고 싶은 말 하래, 참지 말고. 근데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하면 욕할 것 같아. 솔직히 지금 어디 뻥 뚫린 데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, 그럴 수가 없으니까. 좋죠. 좋죠.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다. 괜찮아. 나 일하려고 킨 거야. 일하는데 좀. 아유.
두 개가 같은 게. 응? 헤이만 들린대. 오늘 좀 멀쩡합니까? 씻기만 했는데. 지금 여러분은 제 작업 마무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제가 짜증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, 오늘. 제가 지금 상당히 밥도 못 먹고 예민 보스이기 때문에, 보일 수 있어요, 저의 짜증을. 아! 아니, 왜 같은 게. 아, 조금 다르네요. 이거 끝나고 또 일하러 간다고요. 또 일하러 간다고! 멋있어, 공대 오빠 같아. 게임 중, 야! 나랑 싸울래? 나 일하고 있다고, 지금. 얘들아. 얘들아, 이거 봐. 안 보여? 이 복잡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! 근데 내가 게임하는 걸로 보여? 난 게임 원래 안 해. 저는 게임에 흥미가 없어요. 재미없어. 응? 나 게임 원래 안 한다고. 지금 게임할 시간이 어딨어? 어? PC방 오빠? PC방 안 가! 바빠! 바쁘다고. FX. 아, 여기서 말하는 그 FX는 선배님들이 아니라 그 악기 FX를 말한 겁니다. 죄송합니다. 나는 모르겠구만. FX01. 됐어. 끝이 보여. 얘들아, 나 이거 하고 또 가야 돼, 일하러. 배고파. 아. 제가 사실, 이런 거 보여줘도 되나? 아니다. 하지 말자. 나오면 봐요. 웃어라, 레와나. 다 했나, 다된 건가, 안된 건가. 된거 같다, 됐다.
그러면 베이스 클랩 클랩 다가 다들 나가는구나. 끝이 보인다. 따라따라라따. 안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좀 뭐라도 들려줘야 되나? 미리 듣기 한번 해야 되나? 그래야 되나? 안녕하세요. 뭐야? 나 대충 다 했어. 얘들아, 다 어디 갔니? 얘들아, 어디 갔어? 으흠. 따라라라라. 아, 배고프다. 여러분, 1, 2, 3, 4, 5, 6, 7, 8 중에 숫자 하나만 골라봐요. 1, 2, 3, 4, 5, 6, 7, 8 중에 내 눈에 처음 보이는 숫자를 봐보겠어. 오, 8. 8. 8, 8, 8. 4 자, 진짜 내가 제일 처음 본건 8이랑 3입니다. 8이랑 4. 8이랑 4. 제 여덟 트랙 8개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. 다시 올라간단 것지만 알지. 넌 대신 내가 언제까지 여기 stuck in the 바람에 trapped here. 정말 그렇게 생각해. 내가 맘에 가볍게 먹어 올라가.
원인은 하나가 아니야. 대양도들은 날 먹거나. 네. 이게 8번 트랙입니다. 8개가 아마 공개될 거예요. 곡이 8곡이나 돼요, 여러분. 진짜 많죠. 8곡을 작업하기까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! 어쨌든, 제가 처음 본 게 8이니까, 8번 트랙 살짝 돌려줬고, 내가, 4번이 아까 내가 좀 전에 안 그래도 작업하던 트랙이더라고. 여러분, 어때요? 좋아? 이것도, 이 8번 좀 전에 들려줬던 이 노래는 또,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어떤 분께서 또 같이 피처링을 또 도와주셔가지고, 나오면 아마 다들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? 빨리 공개를 하고 싶고. 그러면 4번 트랙 들려주겠어. 4번이 내가 제일 아끼는 곡이지. 아까 헤이 들은 게 아마 나올걸요? 달 수 없듯이 아름다운 모습 beautiful 내 deep passion blue 사랑은 가져왔어 네가 나를 바라봐주면 그거면 돼 별거 없는 데 나는 그대로인데 oh baby 의자가지 마 oh baby 이 감옥가 되든 무조건 반성 중이야 여기까지. 아, 너무 많이 들려줬다. 좋죠, 여러분? 아마 이 4번 트랙이 가장 메인이 되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노래가 제가 몇 분 말했는데 이번 첫 믹스테이프 테마가 파랑이에요. 파랑색. Deep Ocean Blue인데 이 노래 제목이 새파랑이에요. 새파랑. 새파랑이고 영어 제목이 D.O.P. Devotion Blue. 이게 아마 메인 곡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메인 곡이 세 곡이에요. 메인으로 내고 싶은 곡이 세 곡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목은 새파랑 이 노래 이게 4번 트랙 좋죠? 아, 내가 이렇게 좋은 노래 만들고 있다 너네 들려주려고 진짜 여러분 진짜 지금 제가 아까 말도 잘 안 하고 작업하는 모습 끝까지 지켜봐준 분들에게만 깜짝 그겁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어쨌든 뭐 아직 날짜는 뭐 조만간 공지가 되겠지만 그거는 그때 정리가 될 것 같고 저는 열심히 이렇게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디보션 블루가 나왔어 그러네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디보션 블루 아마 노래 공개되고 제목도 여러분 보면 제가 인스타에 스포한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스포하려고 적었던 거라기보단 내가 그냥 좋아하는 단어들을 난 인스타에 많이 적는데 그런 단어들로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인용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나오고 들어보면 아 이게 노래 제목이었구나 싶은 것들이 몇 개 꽤 있을걸요 디보션 블루도 그렇고 지금도 짜증났어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
그래도 대충 이거 오늘 해야 될 일 대충 했어. 나 근데 진짜 이거 나오면 울 것 같아. 사실 어떻게 보면 믹스테이프이긴 한데 여러분, 저는 진짜 제 개인 진짜 오피셜 솔로 앨범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거든요. 그냥 믹스테이프이라기보다 그냥 내 솔로 앨범, 레완이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낸다 생각하고 작업을 한 앨범이기 때문에 진짜 심혈을 기울였지.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렸고. 나 이제 갈 거야. 나는 또 미팅하러 가야 돼. 아, 빨리 노래 나와서 들려주고 싶다, 진짜. 여러분, 노래 좋았어요, 진짜로? 노래에 대한 피드백을 좀 줘봐. 피드백 없대. 신선해서 좋았다. 우리 지금 근데 진짜 영상 통화하는 것 같다. 그치? 비오나? 고맙습니다. 조만간 공개가 되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안달나게 하려고 오늘 이만큼 들려준 거지. 가사 진짜 좋을 거야. 가사가 다 했지. 내 노래는 원래 가사야. 나는 원래 가사로 하잖아. 영통. 저는 지금 다음 그 믹스테이프 커버 때문에 좀 디자이너님을 만나러 갑니다. 제가 지금 늦었어요. 늦어가지고. 아, 정말 남친과의 영상통화다. 세상에 이런 남친이 어딨어. 나 같은 남자친구 없어. 커버 필독 아닙니다. 이 앨범 커버 사진은 또 저 친한 친구가 찍어줬고, 아트웍은 저희 친누나가 디자인해서, 사실 지금 누나 만나러 가요. 저희 누나가 아트웍을 도와주기로 했는데, 제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누나가 사실 조금 지금 짜증이 났어요. 심지어 내가 지금 뭐 작업 마무리하느라 또 지금 늦게 가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. 아, 머리 왜 이렇게 날리냐? 지금 어쨌든 누나를 보러 가야 하는데, 이거 나가면, 이거 인스타 잠깐 창 나가면 꺼지나? 카톡 하는데 카톡 봐야 될 것 같은데. 동네 제일 잘생긴 오빠다. 니네 동네 이런 오빠가 어딨어. 나 같은 오빠 없다니까? 동네에. 주변에 봐봐. 잠깐, 그러면 아예 꺼져요? 그래, 잠깐만. 그럼 껐다 다시 키자. 누나 화난 것 같으니까 카톡 답장은 해줘야 될 것 같아. 금방 다시 낄게.
그냥 이어지는 것 같은데? 그쵸, 여러분. 여보세요. 되죠? 지금 이어지죠? 어우, 좋아. 다행히 화 안 났어, 누나. 오고 있냐고, 뭐 마실 거냐. 어우, 형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오늘은 아이스 라떼식 먹고 싶다 했어요. 지금 배고프니까 우유라도 먹어줘야 돼. 오늘은 아이스 라떼입니다. 와, 어떻게 하다 8번 트랙, 4번 트랙 두 개나 들려줬네. 빈속에 커피 먹으면 속 쓰려요. 그래서 아이스 라떼는 좀 괜찮지 않을까, 우유니까. Oh my god. I'm your Friday님. 저 아는 사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. 너무 민망하다. 아. 길 걸으면서 인스타 라이브하고 영상통화하는 척 해야지. 라이브 하는 거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그냥 뭐 친구랑 영상통화하는 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지 않을까? 코에 있는 점은 매력? 그쵸, 매력점이죠. 미인점이죠. 제가 이거 뭐 제가 점을 막 믿는 건 아닌데요. 그 한번 우연히 점집에 한번 갔었는데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돼, 점 보아주시는 분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아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팔도를 뒤흔들었을 거라면서 저한테 아주 그런 그냥 좋은 건가요? 그러니까 아 뭐 연예인 하는 거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. 앤디 오션 블루. 저 지인분들 나가실게요. 서로 불편하니까. 빅사 컴백 진짜 기대해요. 감사합니다. 저희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죠? 나 거의 다 왔어. 이제 끊어야 돼. 따란 딴딴딴딴딴. 이게 인스타 라이브가 좋긴 하다. 그냥 편하게 뭐 뭔가 굳이 하지 않아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. 일단 제 믹스테이프 나오잖아요, 여러분. 그거면 하반기 내내 여러분 들을 수 있어. 왜냐고? 아까 말했지만 8곡이나 되니까 3곡도 아니고 5곡도 아니고 8곡이나 되니까. 그치? 하루에 한 곡씩만 들어도 일주일 하고도 한 곡이 남아요, 여러분. 응? 얼마나 많아? 얼마나 푸짐합니까? 아, 진짜 빨리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. You are so freaking handsome. 이게 우리 팬들은 보면
뭘 어떻게 하고 있어도 막 잘생겼어요 하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.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어도 잘생겼다고 하니까 아 이게 내가 잘생긴 건가 아닌 건가 알 수가 없다니까. 잘 믿음이 안 가, 너네가 나 잘생겼다 하는 건. 아니 막 내가 주드나 막 이렇게 인스타 봤을 때 잘 못 나온 것 같거든? 주드 사진 뭐 성악이 이 사진 좀 별론데 근데 댓글 보면 막 다 잘생겼대.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러니까 아 우리 팬들은 그냥 무조건 잘생겼다 해주는구나 하는 거죠. 나 다 왔어. 나 이제 끊어야 돼. 여러분 너무 급마무리라서 미안하지만 저 스트레스 받아서 한 건데 여러분 덕분에 기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진짜 고마워요.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짜증 레안으로 또 인스타 키도록 할게요. 나는 그럼 또 일하러 다녀오겠습니다. 빠잉. 안녕. 끊어.